근데 지금 보면 BTS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는 그 그룹들이 있거든요. 많죠. 많아요. 네. 맞습니다. 그런데 그 그룹들은 왜 BTS만큼 못되는 겁니까? 그거는 사실 그 그룹들만큼 못된다고 하기보다는 각자의 개성이 조금씩 달라서 네, 약간 예를 들어서 BTS의 음악 스타일이나 퍼포먼스 스타일이 서구권 시장에 되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. 네.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서 인기 있는 팀은 트와이스나 세븐틴인 것처럼 또 뭐 남미나 이쪽에서는 몬스타엑스 같은 팀이 인기가 있고 그러니까 각자가 제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저는 거기에 더해서 BTS가 지금 뭐 이제 막 알기 시작한 분들도 많으시지만 사실은 한두 달 뭐 이렇게 해서 올라온 그렇죠. 팀이 아니잖아요. 아유, 되게 아주 오래됐어요. 똑같이 노력을 물론 하고 있는 팀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팀이 그 어떤 자신들의 터닝포인트를 가져올 지점 지점들의 자신들의 노력 그리고 어떤 시대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져서 그렇죠. 결국엔 어떤 시대가 택한 아이콘이 되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. 2012년에 강남스타일이 빌보드 2등을 했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BTS가 빌보드 1등을 한 게 2018년이니까 거의 6년의 시간 간격이 있었어요. 근데 네. 그 6년 동안 뭐 다른 가수 아무도 없다가 싸이 다음에 갑자기 BTS가 나온 게 아니고 그 6년간에도 많은 한국 가수들이 성공과 실패를 그쵸. 하고 미국, 유럽, 남미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성공을 하고 실패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네. 뭐 BTS 말고 왜 다른 BTS 또 안 나오냐 계속 그렇게 조급할 필요가 없는 게 그 6년의 시간 동안에 흘렸는데도 BTS 또 나오고 앞으로 또 4, 5년 후에 또 BTS 맞아요. 혹은 그걸 넘어설 가수가 또 충분히 나올 만큼 이제 한국 음악 산업에 역량이 네. 그만큼 쌓였기 때문에 우리가 조급할 필요 없이 그냥 우리 하던 대로 하면 분명히 또 계속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